옛날 델로땡 있잖아요. 이거예요? 네. 아, 색을 그러면 이렇게 입히신 건가? 델로땡이에요. 근데 진짜 요거는 완전 심플하게 해놨네요. 아, 남자분입니다. 100%. 그죠? 느낌이 네. 와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했네요. 네. 김수 씨가 네. 항상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네, 이런 스타일. 우드 스타일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수납이네, 그냥. 아, 진짜 근데 여기 그냥 딱 자기 1인용이고. 아, 모자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모자만 4개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뭐예요? 머리를 잘 안 감거든요. 머리를 잘 안 감거든요. 아. 그러면 그치? 장박용 모자네요? 왜냐면 또 하나만 계속 쓰면 냄새가 나요. 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써줘야 돼요. 아, 여기도 어닝이 있고요. 아, 어닝 있어요? 네, 루프랙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이 위에 뭐 이제 다 올라가실 수도 있을 것 멋있다, 같은데. 멋있다, 이거. 어닝 자체도 뭔가 투박해요, 느낌이. 아, 이거 봐. 핸들이. 와. 아, 다 우드로 마감하셨어, 핸들도. 대박이다. 아, 여기도 우드로 다 마감을 해주셨네. 야, 이분은 진짜 멋스럽다. 이분은 지금 세팅이 다 끝난 거죠? 거의 역대급으로 뭐가 없어요. 진짜 미니멀하게 물만 끓여서 먹고 가시나 봐. 그냥 차 끓이신 건가? 어, 왜냐면 안에 냉장고는 없어 보이는데. 아이스박스가 이게 아, 여기 하나 있고. 어. 여기 내 생각에 아. 맥주 두 개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내 생각에 맥주 두 개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장입니다. 주인장님. 아니 근데 네. 저기 너무 차려진 게 없는데요? 차박은 원래 이렇게 다녀야죠. 아~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뭐 차박 캠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캠핑을 다닌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네. 차박 이렇게 개조한 지는 올해 5월달부터 5월달 네. 이 차를 보고 나는 또 연배가 꽤 있으신 그렇죠, 분인 아무래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 너무 젊으신 분이 와가지고 이 차가 더 나이 많지 않아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도 보니까 엄청 네. 많이 달렸더라고요. 살 때 이미 네. 중고차를 네, 중고차를 샀는데 네. 데일리카로 출퇴근도 이걸로 다 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난 궁금해요.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올드카를 좋아하고 네.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런 락다 네, 올드 스타일로 아, 네. 이 차량으로 얼마 전에 그 다른 연예인분이 남자 연예인분이 그 안보영 씨가 네. 이제 캠핑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네. 개조를 하려고 맞아요. 마음 먹었는데 마침 방송에 안보영 님이 요거를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자작한 거예요. 자작이죠. 어, 자작은 아니고 업체 가가지고 네. 같이 했어요. 아~ 네. 아~ 이 차를 처음 만지는 업체라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드리고 같이 끼우고. 아니 그러면은 개조 비용은 조금 저렴하게 들었겠네요. 많이 저렴하게 했어요. 어, 혹시 네. 비용이 얼마나 나오셨는지? 어, 차는 한 350 정도에 샀고 작년에. 네. 350이요? 네. 그렇죠. 오래된 경유차니까. 20만 원이니까. 네. 네. 의자도 20만 원에 팔고. 뒤에 있던 의자. 아, 네. 뒤에 있던 의자도 네, 그것도 다 팔고 다 떼서 네, 팔고 할 수 있는 거 다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네. 아, 뒤 의자도 팔아요? 네, 하시는 네.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개조, 여기 개조만 하는 데는 1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110만 원? 네. 잘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1등 그러니까 500만 원도 안 되신 거잖아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모자 되게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네.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많이 쓰시는 건가요? 모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 날이랑 머리 감기가 힘드니까. 아~ 네. 맞지 맞지? 역시 그 장박할 때 그치. 일부러 저렇게 깔아놨어요. 아~ 알았다! 4일이네. 4일용. 4일용이네. 오늘 4일 나오신 거죠? 8일용. 아, 8일용.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씩.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땅땅땅땅? 그렇죠, 그렇죠. 땅땅땅땅. 아, 8일용이네, 8일용. 아, 제가 좀, 아, 늦었네요. 예.